자기소개다.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태 솔로 탈출을 위한 자기 매력 발산 시간. 모든 판도가 바뀌는 첫 번째 기회. 어우, 떨리네.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떨리네. 자, 우리 모태 솔로 분들은 과연 사회에서 네,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자기소개 시작합니다. 먼저 고유영수. 제가 조금 떨리니까 좀 보고 할게요. 아, 또 준비하셨구나. 저는 86년 11월생이고요. 만 37세가 될 겁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있었네. 동안이네. 지금 사는 곳은 경기 광명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제가 공대생입니다. 대학교 때 공대를 가서 제가 로트를 만드는 동아리에 들어서 로트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항상 어디에 지방형처럼 있는 사람이라서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대학교 안에서 같은 과 사람들은 저를 다 알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박사 진학을 했습니다. 와. 그 우와. 전공은 AI 플러스 컴퓨터 비전 박사고요. 우와. 그래서 한 8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첫 번째 회사에서는 뇌출혈 진단 AI랑 뇌출혈 진단 AI 배터리 엑스레이 진단 AI 그렇게 그런 것 등등을 개발을 했고 두 번째 회사에서 넘어와서는 지금 하는 거는 PCB 레이아웃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AI 전문가네. 다가올 미래에 아주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거를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는 자전거 타고 한강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 진짜 건전하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맨날 컴퓨터만 하다가 자전거를 타면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낭만 있다. 그것도 내 발의 힘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강에 가면은 또 한강 라면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맞죠. 한강 라면 하나씩 먹고 오는 게 또 일상의 낙입니다. 자전거 하이브리드 차는구나. 라면 먹고. 제가 장기자랑 하나 준비하네요. 뭐야? 핸드폰을 꺼내주시고 이 QR코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이게 촬영이 혹시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야, 이게 진짜 센스 있다. 로딩 된다, 로딩 된다. 아니, 이렇게 되네. 챗봇이야, 챗봇! 챗봇! 자기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 QR코드를 와 너무 신기하다. 뭐가 나오는지 내가 궁금한 거 클릭만으로 알 수 있게. 와 신기해. 아,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자기 직업도 어필이 되고. 야, 이건 엄청나다. 전문가시네. 자,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어떤 데이트를 선호하세요? 저는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서점 가면 잘 어울린다. 책 고르면서 얘기도 좀 하고 책도 같이 사서 바로 카페도 가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장거리도 괜찮나요? 저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좀 힘듭니다. 장거리 힘든다. 그래서 별로고. 근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근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좀 그런가? 너무 날렸다. 너무 날렸다. 내가 할 말은 아니죠. 연락은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저는 상당히 적게 연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데. 진짜 공부만 하시나 보네. 소개팅도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성을 볼 때 매력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모쏠이라고 끌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가지경으로 자기 일에 빠져들고 막 그럴 때 그때 제가 많이 갑니다. 자기와 비슷한 그러게 또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몇 분 정도 있어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 5박 6일인데 뭐 벌써 저에게 한 분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 분이면 뭐 사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와, 저게 성급해. 잘못하면 독이고 바보야. 하기 시작할 때 무조건 3명 고정. 예, 한 명이어도 와. 자, 용호입니다.
저는 93년생 30살이고요. 어, 대박. 서른 하나야? 동안은 아니네. 딱 그 나이에 맞지? 어, 내가 저랬거든. 그리고 지금은 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 여수에 있어요? 근데 오. 제가 고향은 일단 충북 쪽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근무지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지금은 여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 직업은 대학교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서는 이제 또 도와주다가 이제 다른 일도 하고. 그런가 보다. 오. 어? 그래서 연구원분들 계시잖아요. 대학원생분들, 뭐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이제 실험하시는 공간 먼저 안전하시라고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사고 대비 그리고 사고 만약에 따면 이제 처리까지 하는 직업인데 우리 영호님은? 귀여워. 순박해. 매력있어. 영호야 파이팅! 직장 동료들 눈만 봐도 알겠다.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영호 씨가 어, 참 선하네. 그리고 제가 장기자랑 짧게 준비했는데 안되었나? 어디였나? 아, 춤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발동 거는 거야. 아, 너무나 급하게? 아, 멋있다. 뭐야, 뭐야, 뭐야. 야. 노력한다. 아, 노력해요. 맞아.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죠. 반전미, 반전미.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짧고 굵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제 취미도 말씀드릴 건데 제 취미가 사실 조금 정적인 취미예요. 집에서 조금 그 손으로 만들고 세공하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목걸이 하던가 이거 반지 같은 거 만드는 거 예전에 그걸 취미로 하냐 진짜. 아, 금손이다. 그런 거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정적인 취미만 있으면은 이제 활동적인 걸 조금 안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춤도 하려면 할 수 있고 활동적인 것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되게 섬세해. 참 착하고 섬세한 사람이야. 위치가 자주 바뀌나요? 직장이? 직장이요? 전남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아직 저도 사회 진입한 지 그렇게 오래가 안 돼서 다음번에 옮기게 되는 직장에서 조금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 혹시 장거리도 괜찮으세요? 오, 장거리도 괜찮은 게 안전관리직이 이제 자리 자체는 이제 충분히 이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좀 아, 여자친구 지역으로 가서 그냥 이직하니까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거리? 해외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국내 한정. 오. 저런 멘트 좋습니다. 그럼 좋아, 맞아. 오. 오. 와. 와. 나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84년생 39살입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부산이시구나. 전혀 사투리 안 느껴져. 부산? 부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신발 브랜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발? 시즈? 무슨 신발? 전혀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디자인을 제외한 샘플 개발부터 생산 거래처 관리, 생산 퀄리티 관리, 생산 총괄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와. 자체적인 어떤 그 신발을 좀 생산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간단한 취미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복싱을 하고 있거든요. 오. 참 저렇게 또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게 참 보기 좋네요. 샌드백을 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새 빠져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걸 왜 계속 혼자셨나요? 조금 참 그래 또 얘기를 해야 또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다 소개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15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간병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익숙한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만 맺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제일 해보고 싶은 데이트 있어요? 같이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거. 장거리 괜찮으세요? 장거리 비무장지대 빼고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비무장지대 빼고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역시. 나이차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나이차요? 솔직히 위로는 많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이제 10살 넘어가면 이제 50대 누님들이겠죠. 밑으로는 30살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